소파, 테이블 등 수입 인테리어 가구의 가격 이곳에선 시중보다 2, 30%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 굉장히 고급스러운 보이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고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해서 자주 찾아요. 다른 데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런 고급 가구를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 유통 구조를 확 줄일 수 있어 원가를 절감하여 그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최저가의 가격으로 선보여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중고나 하자는 아니라는 거. 여기에 수입 가구를 싸게 내놓을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이 있다고? 만여 가지라 드는 다양한 종류의 재고 상품이 창고에 가득 물량 걱정이 없다네요. 여기에 깜짝 이벤트 세일까지 활용하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 오 깜짝이야. 주부들은 저렴한 게 최고거든요. 세일하는 거 이렇게 세일하는 거는 기분 짱이죠. 오 편해 보인다. 그런데 쑥피디 레이더망에 걸린 물건이 있었으니 아니 쑥피디 촬영하다 말고 지금 뭐 하는 겨? 아니 좋은 거 있으면 사면 되죠 뭐 촬영을 하다가 거길 왜 앉아? 덜리고 덜리고 아니 일하다 말고 거기서 뭐 하는 겨? 쑥피디가 완전 정복한 초저가 쇼핑 노하우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한번 와봤어요. 초저가 정보는 기본 정말 정보 중요합니다. 단품 진열 상품은 꼼꼼하게 확인 다양한 세일과 이벤트는 놓치지 마세요. 고물가 시대의 초저가 상품들 그 비밀을 알면 절약도 따라온다. 똑소리 나는 현명한 소비 어렵지 않아요. 세상의 음식까지 쓰는 어머니의 수만큼이다. 대한민국의 숨은 손맛을 찾아 떠나는 김준철의 다짜고짜 맛보기 기대하세요. 오늘 제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다짜고짜 떠난 곳은 바로 전라남도 여수와 제주도 사이에 위치한 섬 검은도입니다.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남해 제일의 비경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야, 여기가 검은도구나. 야, 아니 한 2시간 배 타고 왔는데 다른 나라 온 것 같아. 천혜의 섬으로 불리는 검은도를 보니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야, 바로 미션 카드가 바로 왔네. 생생정보터 오늘의 미션 검은도의 푸른 보석을 찾아라. 멸치, 꽁치, 고등어, 전복. 한 번에 맞추면 밥상 총각이 아니지. 물어보는 게 약이야. 검은도의 푸른 보석 뭐가 있을까요? 검은도의 푸른 보석. 아니 나도 잘 모르겠네요. 서울서 와서. 아 그러세요? 아 서울서 오셨어요? 낚시 왔어요. 아 낚시 오셨구나. 정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것만이 살길. 혹시 알고 계실까? 삼치. 네? 등푸른 생선 삼치. 아 삼치? 삼치가 유명해요? 옛날 어르신들 말이 개도 삼치를 물고 다녔어요. 네. 그 정도로 많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삼치가 많이 삼치 났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끝인가 봐요. 검은도의 푸른 보석은 삼치. 오케이. 맞아요. 맞췄네. 맞췄어. 맞췄어요. 맞췄네요. 자 이제 삼치만 만나면 돼. 오늘 스타트 좋아? 제가 가면 그냥 다 잡습니다. 사장님 가시죠. 예예. 예. 뭐가 잡힌 것 같은데요? 삼치 잡으러 출발. 삼치를 만나기 위해 검은항에서 배로 20분가량 이동해야 어장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삼치는 어떻게 잡나 봤더니 검은도에서는 예전부터 그물이 아닌 낚시로 삼치를 잡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인조미끼인데 삼치가 물긴 하려나? 삼치는 굉장히 공기성이라 지 앞에서 자기 앞에서 그냥 까불거린 거 다 먹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냥 반짝반짝 그리면 멸치로 봐가지고 유인을 하면 갑자기 그걸 보고 왔어. 반짝반짝 거리는 미끼만 던져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 바다 밑까지 낚싯줄을 내린 후 입질이 올 때까지 줄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구만. 기다려야 되네요. 날씨가 별로 안 좋네요. 그리고 그 바람이 날씨도 차고 수온도 많이 내려가서 오늘 어찌 될라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예. 제가 왔으면 뭐 삼치가 그냥 많이 오겠죠 뭐. 선장님께 나만 믿으라고 했는데 행운의 여신이 나를 버렸나. 이 그물 낚시가 아니야. 2시간이 지나도록 삼치는커녕 미동조차 없는 낚싯줄. 아 날씨도 안 좋아.